오늘은 미국의 발전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전번에는 제1부를 말씀드렸는데 오늘은 제2부가 되겠습니다. 제일 먼저 말씀드릴 것은 이민 문제입니다. 이제 이민의 형편이 좀 변했습니다. 과거에는 이민이라고 할 것 같으면 유럽의 서부 유럽 또는 북부 유럽에서 이민이 왔는데 지금이라고 하는 것은 1880년대인데 1880년대에는 이민이 유럽의 동부 남부 이런 지방에서 왔습니다. 과거에 온 이민 그러니까 유럽의 서부 북부의 사람들은 조금 문화 수준이 조금 높은 사람들이고 지금 오는 이민들 유럽의 동부 남부는 조금 수준이 떨어지는 사람들입니다. 그리고 그뿐 아니라 또 아시아에서도 이민이 오고 아세아에서 온다고 하는 것은 주로 중국입니다. 중국에서 오고 일본에서도 그렇게 많지는 않지만은 좀 옵니다. 그리고 멕시코에서도 또 이민이 오기 시작했습니다. 이 사람들이 왜 이민을 오느냐? 이민을 오는 이유는 대개 자기 나라 인구가 팽창해서 나라는 좁고 사람은 많고 하니까 미국과 같은 좀 넓은 데 가서 살려고 오는 사람들 또 어떤 사람들은 자기 나라의 경제 형편이 좋지 않기 때문에 미국에 가서 경제적으로 좀 발전을 해보고 싶다 말하자면 소위 아메리칸 드림 이 사람들은 그 아메리칸 드림을 가지고 미국의 꿈을 가지고 미국에 와서 돈을 많이 벌어서 잘 살아보자 그 다음에는 종교적 정치적 박해 조그만한 나라에서 많은 사람들이 살고 있기 때문에 정치적으로 이제 그 여의치 않고 충돌이 많이 생기고 또 종교적으로도 충돌이 생기고 하는 이러한 일이기 때문에 이것을 피해서 오는 사람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이민들이 미국에 들어오면은 이미그레이션 프로세싱 센터라는 게 있어서 거기에서 이민들을 처음 받아서 거기에서 여러 가지 조사도 하고 서류 검사도 하고 또 여러 가지 그 주의사항도 주고 합니다. 그런데 여기에서 주로 하는 것은 건강 문제 또 법률 문제 또 어디까지 가느냐 그 종착지 문제 그리고 그 이름 외국에서 오는 사람들의 이름이 미국 사람들 이름하고 다르기 때문에 미국 생활을 할 때 외국 이름 미국 사람들에게 미국 사람들에게 그렇게 친숙하지 않는 이름들은 가지고 미국에서 생활하면은 불편하기 때문에
그 이름을 좀 고쳐주는 그런 일도 있습니다. 오늘날은 전 세계의 사람들이 미국에 들어와서 살기 때문에 전 세계의 사람들이 여러 종류의 사람들이 미국에 와서 살기 때문에 이름이 각각 다 이상할 때가 많습니다. 그렇지만은 그것을 다 그대로 자기 본국에서 사는 이름 그대로 가지고 와서 살고 있습니다. 본인이 특별히 바꾸지 않는 한에서는 법적으로 바꾸라고 하지를 않습니다. 그러나 이 당시에는 미국은 주로 영국 사람을 중심으로 해서 영어권 사람들 또 유럽 사람들이 주이기 때문에 이런 문제가 그렇게 많이 문제가 되지 않는데 이제는 동부 유럽, 남부 유럽, 또 아시아 또는 멕시코 이름은 뭐 미국에서도 옛날부터 흔했습니다마는 이런 사람들이 들어와서 그 이상한 이름을 미국 사람들이 친숙하지 않는 이름들을 사용하면 좋지 않기 때문에 이 이미그레이션 프로세싱 센터에서 이 이름을 바꿔줍니다. 이름이 너무 길면은 그걸 좀 짧게 만들고 또 미국 사람들이 좀 발음하기가 어려우면은 좀 미국식으로 바꿔주기도 하고 그렇게 했습니다. 제가 잘 아는 어떤 미국 사람과 이야기를 하다가 그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 사람 성이 피시한데 그 사람은 러시아에서 자기 조상 때 러시아에서 왔는 그 이민의 줄거리 사람인데 그래서 내가 물었습니다. 어떻게 러시아에서 왔는데 이름이 영어냐? 피샤라고 할 때면 고기 어민 어부 고기 잡는 사람들 어부인데 어떻게 피샤라고 영어 이름을 가지고 있느냐? 그랬더니 그 사람 하는 말이 자기네 조상들은 러시아 사람들이지만은 러시아 사람들이지만은 직업이 어부였다고. 그런데 미국의 프로세싱 센터에 이미그레이션 프로세싱 센터에 오니까 그 이름은 미국 사람들이 발음하기가 어려우니까 이름을 바꾸는 게 좋다고 하면서 그래 러시아 이름이 어부라는 뜻인데 그러니까 영어로 피샤라고 하는 것이 좋다고 해서 자기 조상들이 거기에 동의를 하고 해서 그래 피샤가 됐다고 그렇게 말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와 같이 그 당시에는 미국에 들어오는 사람들은 이민으로 오는 사람들은 이미그레이션 프로세싱 센터에서 여러 가지 일을 하고 그렇게 미국에 들어오는 것입니다. 또 이민들이 많이 오니까 특별히 프랑스에서 그 1886년에 뉴욕에 있는 스태츄 오브 리버티 자유의 여신상을 그 선물로 미국에 보냈습니다. 그래서 스태츄 오브 리버티를 그 뉴욕에 세워서 미국에 오는 이민들을 환영하는 그러한 상징으로 사용하고 있는 것입니다. 근데 새 이민들은 일반적으로 자기 종족이 사는 곳에서 삽니다.
처음 오는 이민들은 다 자기 종족들이 있는 곳에 가서 살면은 여러 가지로 편리하고 또 참고되는 말도 많이 듣고 하기 때문에 그렇게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먼저 온 이민들은 새로 이민들이 많이 오면 늘 염려가 됩니다. 전번에도 이야기를 들었지만은 첫째는 이 고용 문제, 자기가 일하고 있는 공장에 이 이민들이 많이 오면은 임금이 내려가고 또 잘못하면 실직할 위험도 있다. 이렇게 해서 염려를 하는 것입니다. 또 미국인들이 기대하는 것은 새 이민들이 미국에 와서 빨리 미국 문화에 동화되기를 바라는 것입니다. 또새 이민들은 여자들과 아이들을 포함해서 공장에서 일을 하는데 다 저임금, 사구려 임금을 받습니다. 임금을 많이 받지를 못합니다. 남쪽에서 온 해방된 노예들도 공장에서 일을 하는 경우가 많은데 이 사람들도 이제 그 임금을 그렇게 많이 받지는 못합니다. 그래도 노예 생활하는 것보다는 100배 나은 것입니다. 일반적으로 사람들이 도시에 모이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왜냐고 하면 과학이 발달되어서 이제 농업에도 그것이 많은 영향을 주는데 이제는 농업도 기계화가 되어서 기계로서 농업을 하기 때문에 옛날처럼 그렇게 많은 농부들이 필요가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시골에는 사람들이 그렇게 많이 필요가 없고 사람들이 도시로 모이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는 도시 집중의 시대가 시작이 되는 것입니다. 이 당시에 이제 미국도 해외로 많이 진출을 하는 것입니다. 제국주의라는 말이 있는데, imperialism, 제국주의라는 말이 있는데, 이 제국주의라는 말은 이 당시에 있어서 아주 자랑스러운 그런 용어였습니다. 지금은 제국주의라고 할것 같으면은 그것이 나쁜 말로 들립니다. 요사이는 제국주의라고 하면 제국주의는 그 나쁘다 하는 그런 제국주의는 나쁘다고 하는 그런 생각이 드는데 그 당시에는 제국주의라고 하면 그것은 대단히 좋은 말로 들리는 것입니다. 다윈의 진화론에 이하면은 약육 강식이라고 하는 것이 있는데 짐승들 보면은 강한 짐승이 약한 짐승을 잡아 먹고 사는 것입니다. 바다 속에서도 고기가 강한 고기가 작은 고기를 잡아 먹고 삽니다. 사람들도 보면은 강한 사람이 약한 사람을 신체적으로 잡아먹는 것은 아닙니다만은 강한 사람이 약한 사람을 못 살게 굴고 그것을 이용할 때가 많이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다윈의 약육강식의
진화론의 이론에 의해 할 같으면은 그것이 자연 법칙인 것입니다. 강한 것이 약한 것을 잡아먹고 사는 것은 그것은 자연적인 법칙인 것입니다. 그것은 아무것도 잘못된 것이 없습니다. 불판에서 강한 짐승이 약한 짐승을 잡아먹고 사는데 그것은 죄라, 그것은 악한 일이라 이렇게 말할 수 없는 것입니다. 바닷속에서 강한 고기가 약한 고기를 잡아먹고 사는데 그것은 비도덕적이라 이렇게 말할 수 없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사람들도 강한 나라가 약한 나라를 점령을 해서 식민지로 만드는 것이 조금도 잘못되어 있는 것이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강한 나라들이 제국입니다. 영국 같으면 대영 제국, 가령 일본 같으면 대일본 제국, 이렇게 제국주의라고 하는 것이 조금도 나쁜 것이 아니고 제국주의라고 하는 것은 대단히 좋은 것으로 되어 있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미국도 미제국이라고 이름은 그렇게 붙이지 않았지만은 제국주의 정책을 세웠습니다. 제국주의 정책이라고 하는 것은 무엇이냐 하면은 강한 나라가 약한 나라를 점령하고 그것을 식민지로 만드는 것이 제국주의인 것입니다. 지금도 북한에서 미국을 욕할 때에는 미제라, 미제국이라 이렇게 말하고 미국이 아주 나쁜 나라라, 제국주의 정책을 사용하는 나라라 이렇게 말하지만은 사실은 그 당시에 강한 나라는 다 제국이었습니다. 그래서 미국도 이제 해외로 진출을 하게 되었던 것입니다. 알래스카 1884년에 미국이 러시아에게 7.2 밀리온 달러스, 그러니까 720만 불을 주고 알래스카를 러시아에서 샀습니다. 러시아가 알래스카를 점령을 하고 있었는데 그 미국이 알래스카를 사서 샀습니다. 그래서 처음 살 때는 그 쓸모없는 알래스카를 그걸 뭘라고 샀느냐고 그렇게 했지만은 사실 그 뒤, 다음에 보니까 알래스카에 많은 지하 자원이 있어서 미국이 알래스카를 참잘 샀다고 그렇게 생각을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알래스카는 미국에 합병을 해서 알래스카는 하나의 주가, 미국 하나의 주가 되었습니다. 그 다음에는 미국이 태평양으로 진출을 했습니다. 아시아의 시장을 개척하기 위해서 미국이 아시아의 시장을 개척해서 물건을 팔려고 하면은 태평양을 건너가야 됩니다. 태평양을 건너가야 되는데 태평양 중간에 섬들이 여러 개가 있습니다. 그래서 태평양에 있는 섬에 관심을 가졌습니다. 미드웨이 아일랜드라고 하는 것이 있는데 태평양 가운데에 있는 중간에 있는 섬들입니다. 이 섬들을 1867년에 미국에 가서 합병을 했습니다.
미국의 서부 지방은 이미 스페인이나 멕시코는 아닙니다만은 스페인이 점령을 하고 있었는데 스페인에게 돈을 주고 사고 알래스카도 러시아에게 돈을 주고 사고 했는데 그것은 왜 그러냐고 할지면은 러시아나 스페인이 미리 와가지고 그것을 식민지로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돈을 주고 샀지만은 이 태평양에 있는 섬들은 미리 와가지고 그 점령한 나라가 없었습니다. 미국이 처음으로 가서 점령을 했습니다. 그랬기 때문에 돈 주고 사는 것이 아니라 그냥 미국이 가서 그 섬을 점령을 하고 그 주민들에게 잘 이야기를 해서 그것을 미국에 합병을 시키고 미국 영토로 만들었던 것입니다. 또그 원래 주민은 미국과 합병을 함으로써 또그 혜택을 받는 것도 많이 있었기 때문에 별로의 반대를 하지를 않았습니다. 1900년에는 하와이로 가서 하와이를 점령하고 하와이를 합병을 했습니다. 그래서 하와이도 미국의 한 주처럼 그렇게 되었습니다. 이 하와이에서는 설탕이 많이 생산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사모아의 일부도 1899년에 가서 미국이 미국이 합병을 했습니다. 그리고 1854년에는 일본에 가서 일본과 통상 관계를 맺었습니다. 그리고 차이나 중국에는 19세기 후반에 중국에 갔습니다. 유럽 국가들과 일본이 중국으로부터 일정 지역을 분한을 받았습니다. 그 오푼토와 발리시라는 것이 있는데 1899년에는 미국이 제안해서 모든 외국 국가들이 동등한 자격을 가지고 중국과 여러 지방에서 어느 지방에서든지 통상 관계를 맺자고 그렇게 해서 그러한 오픈도어 팔리시를 했습니다. 그런데 중국에는 박사라고 하는 것이 있습니다. 박사즈라고 하는 것은 중국 한문자로는 의화당 의는 정의라고 하는 의자고 화는 평화라고 하는 화자인데 의화당이라고 하는 비밀 조직이 있었습니다. 그때 중국은 청나라 시대인데 중국 그에 있는 중국 사람들이 보니까 이 유럽 사람들이 또 일본 사람들이 와가지고 그 행패를 부리는데 중국 사람 입장에서는 그것이 마땅하지가 못했습니다. 그래서 의화당이라고 하는 박사즈라고 하는 그 비밀 단체를 만들어 가지고 외국 사람들이 모조리 살해를 했습니다. 잡아 죽였습니다. 그리고 나중에는 이 의화당이
처음에는 비밀 조직이었는데 드러나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 박사들은 의화단은 존재할 수가 없게 돼서 다 없어지고 말았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 후에는 또 중국이 오픈도어 팔리시를 했기 때문에 옛날에는 중국을 일정한 지역을 만들어서 그것은 일본이 와서 거기에 통상을 할 수가 있고 또 다른 지역은 또 다른 나라가 와서 할수 있고 그렇게 했는데 이제 그건 다 없어지고 어느 나라든지 중국 어느 지방에서든지 통상할 수 있게 그렇게 만들었던 것입니다. 그 다음에는 이제 그 스페인 이야기를 좀 해야 되겠는데, 스페인이 유럽에서는 처음으로 이제 그 주로 남미에 가서 식민지를 많이 개척을 했습니다. 그러나 그 후에 스페인 본국이 자꾸 쇠퇴해 나가니까 이제 식민지를 유지할 그런 능력이 없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많은 식민지들이 그 독립을 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큐바의 경우를 볼 때는 큐바가 스페인을 대항해서 독립을 위해서 투쟁을 했는데 스페인이 큐바인에게 대해서 아주 잔인하게 행동을 했습니다. 큐바에 살고 있는 미국인들도 여기에서 위험을 당하게 되었습니다. 큐바가 이제 치안 관계가 아주 어렵게 되어 있으니까 1891년 1월에 미국이 미국인을 큐바에 살고 있는 미국인을 보호하기 위해서 군함 메인이라고 하는 군함을 보냈습니다. 그런데 1898년 2월 15일에 스페인이 아무 예고도 없이 이 군함 메인을 폭파를 시켜버렸습니다. 그래서 그래서 선전포고를 했는데 나중에 알고 보니까 그것은 고의로 했는 것이 아니고 어떻게 실수로 단순한 그 사고로 폭파가 되었습니다. 그러나 미국은 그것이 스페인이 고의적으로 악의로 그렇게 했다고 생각하고 1898년 4월 20일 날 미국 의회가 큐바의 독립을 인정을 하고 스페인에게 스페인이 큐바에서 떠나라고 하면서 떠나지 않으면은 전쟁을 하겠다고 이렇게 선전포고를 해버렸습니다. 그래서 스페니시 아메리칸 워, 스페인 미국 전쟁이 이때부터 시작이 되었습니다. 그러나 전쟁 끝에 1898년 8월 12일 날 여러 전투를 겪은 뒤에 종전을 했습니다. 1898년 12월 1일 파리에서 이제 미국 대표와 스페인 대표가 만나서 종전 서류에 서명을 하고 이제 종전을
해버렸습니다. 그래서 스페인은 큐바와 포르토리코, 괌, 필리핀을 다 미국에 줬습니다. 이것이 다 그 스페인의 식민지인데, 사실은 스페인이 이 식민지들을 붙잡고 있을 본국 형편이 되지가 못했습니다. 본국에 문제가 생겨서 아주 쇠퇴가 되어버렸기 때문에 어차피 이것은 스페인이 감당할 수 없는 식민지이기 때문에 다 미국에 인계를 해버렸습니다. 큐바, 포르토리코, 괌, 필리핀스, 이것이 다 이제 미국 것이 되어버렸습니다. 1917년에 포르토리코는 포르토리코 사람들은 전부 다 미국이 포르토리코 모든 주민들에게 미국 시민권을 주었습니다. 그리고 큐바는 독립했으나 미국의 보호령이 되었습니다. 완전한 독립국까지만은 무슨 문제가 있을 때마다 미국이 보호를 해주겠다는 그런 약속을 했습니다. 필리핀은 필리핀은 미국의 식민지가 되었습니다. 필리핀은 그 미국 시민권을 주는 것이 아니라 식민지로서 유지를 했습니다. 그러나 다시 그 독립을 독립을 하게 됐으나 필리핀 사람들은 자기네들이 독립을 하고 싶다고 그렇게 해서 독립을 하게 전쟁을 했는데 1901년에 그 필리핀 사람들의 그 독립 운동을 전부 다 제압을 하고 그래서 다시 그 식민지가 유지가 되었습니다. 이것은 1901년 때 이야기인데 필리핀 사람들은 독립을 하고 싶었지만은 미국이 독립을 허락하지를 않았습니다. 그런데 1946년 그러니까 제2차 세계 대전이 끝난 다음에 미국이 필리핀을 독립을 시켜 주었습니다. 그렇지만은 거기에 한 가지 조건이 있습니다. 미국의 군사 기지를 필리핀에 유지를 한다고 했고 그것이 필리핀도 동의를 했습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는 미국에 유리한 통산 조약을 필리핀하고 맺었습니다. 그러니까 필리핀은 독립을 했다고는 하지만은 상당히 그 미국의 압력이 유지되고 나갔던 것입니다. 그리고 파나마 커널, 파나마 운하, 1904년에서부터 1914년 8월 15일까지 이 시기에 파나마 운하를 건설하게 되었습니다. 이와 같이 미국은 전 세계적으로 뻗어 나갔습니다. 오늘 강의는 여기에서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